선생님들 전부 다 함께 워밍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학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과목을 예술과 접목하여 가르치며 과제를 통하여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수업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모차르트 마술피리를 각색하여서 오페라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은 협동해서 다양한 아이들을 내놓고 직접 연출과 음악 넣기 그리고 안무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계속 조금씩 오페라 연습을 하다 보면 1학기가 끝날 때 부모님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더욱 표현력이 신장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고학년 학생들이 연극 연습을 시나리오 대본을 가지고 연기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국어의 문학 작품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창작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포크댄스를 하는 장면인데요. 서로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또 인디언 춤이나 라틴 댄스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수학 시간인데요. 그리기와 만들기를 통해서 수학 원리를 이해하는 장면입니다. 물고기의 크기를 통해 수학의 비율을 이해하고 있는 저학년의 수학 시간의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이 학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송북초등학교를 소개하겠는데요. 밑에 사진을 보면 장애 체험을 한 후 휠체어를 설계하는 장면입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장애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게 되어 인성 교육에 매우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휠체어 제작에 필요한 공학과 기술 지식을 배운 후에 나만의 휠체어 꾸미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를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스팀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양평 준초등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연극 애니메이션 수업을 지금 하는 장면인데요.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마인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말 대신 손짓, 발짓, 몸짓을 주제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표현했는지를 맞추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를 하는 역할극을 통해서 협동심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애니메이션 수업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그리고 오려서 만든 종이 인형으로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학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학교 음악 수업 시간인데요. 이 음악 시간은 생각하는 음악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주제는 강원도 아리랑을 가지고 짧은 민요 가락을 매기는 부분은 다 함께 부르고 받는 부분에서 자신의 일상을 담아서 개사하는 수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어느 대학 보내려고 매일 학원. 이렇게 매기고 다 같이 아리아리 스리스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우리 학교 급식은 참 맛있구나. 오늘은 무엇일까 궁금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그 멜로디의 가사를 개사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강원도 아리랑이 순박한 시골천의 사랑을 묘사한 가사인데 이 가사를 가지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이거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음악극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시작과 끝에 이 강원도 아리랑을 다 함께 부르고 중간에 해설자가 해설을 하면 그 다음에 역을 맡은 학생이 저렇게 동작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가씨 역할을 맡은 학생이 손을 흔들면서 동백나무에 열매가 열렸네. 이 열매를 가지고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잘 생긴 청각이 날 예쁘게 봐주겠지? 남학생이 이렇게 귀엽게 하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민요를 배우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그러면서도 국어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수업을 하는 아주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가보겠습니다. 부천 상동고등학교인데요.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고3도 미술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이 논술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은 틀에서 벗어난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으로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봅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찍은 후 컴퓨터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환경 문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또 성적만을 중시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사고의 폭이 넓어져서 논술을 할 때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음악 수업의 주제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음악 체조를 했는데 저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음악 체조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몸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교정시키며 또 서로를 주물러주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갖게 합니다. 음악 체조가 끝나고 나면 교가 부르기를 생활화 하는데요. 교가 부르기를 생활화 하면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더욱 높여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학교의 교화나 교목을 그려보는 시간까지 가지니까 학생들이 흥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교화 교목을 주제로 해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높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그림 뮤직 만들기입니다. 그림 뮤직 만들기는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주 동요풍의 명랑한 곡에다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동물소리, 자연의 소리를 조화시킨 음악이 그림 뮤직이라고 합니다. 자라나는 식물에게 이 그림 뮤직을 날마다 2시간 이상씩 들려주었을 때 15% 이상의 성장이 촉진되고 해충의 발생이 억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 뮤직을 한번 수업 시간에 도입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노래가 산촌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막바로 산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산촌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숲속에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주 여기저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소리 한번 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먼저 전부 다 애들이 참 잘 냅니다. 어떨 때는 이제 쫙 숲속의 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 딱 지웁니다. 이번에는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파도 소리. 그 다음에 또 갈매기가 날아가는 소리.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직접 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에 들어갔을 때 그냥 노래를 불렀을 때보다 훨씬 가사가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애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선생님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음악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시간에 또 이렇게 동요를 부르면서 또 숲속의 소리를 한번 내보고 그 노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행평가를 이용해 통합수업을 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특기와 취미를 살린 5분 발표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진로의 자기 이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정교과에 관련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형식을 갖습니다. 먼저 제 입회장 무대 매너를 가르칩니다. 여기 무대에 딱 서면 앞에 1,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1,000명 관객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고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하는 그런 연습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 발표를 하고 싶은지 이 사연을 꼭 말하게 합니다. 사연이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은 학생은 발표 안 한 걸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발표를 왜 하느냐, 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밑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발표는 좀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댄스를 하는 친구들, 장차 요리가를 꿈꾸는 학생이 김밥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 기타, 피아노, 노래 연주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밖에도 자기가 유럽을 여행을 다녀와서 그것을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유럽 여행기, 또는 또 영어로 꿈 이야기를 하는 친구, 수학 문제를 칠판에다가 풀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또는 과학 실험을 실험 도구를 직접 들고 와서 하는 친구도 있었고 태권도 시범을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